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이제 마이천사입니다. 자, 그리고 장난감 왕구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입니다. 따라서 장난감 왕구가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천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회사 이름 맞고 개인 맞습니다. 전산에게 2급의 회사는 도매 소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일반 과세 맞고 사업자 등록번호 빨간색 나왔네요. 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 명도 틀렸고 개업연월일 맞고요. 예.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대표자 명 틀렸어요. 예. 한 번에 고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주소 맞고 업태 맞고 예, 종목 틀렸네요. 여기. 예. 자, 그 다음에 관할 세무소 맞네요. 자, 세 개 틀렸습니다. 자,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난감 왕구를 사다가 판매하는 도매 소매업자죠. 예.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천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등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하나씩 확인해 가는 겁니다. 계정 과목과 금액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드럼의 대손충당금 틀렸습니다. 수정하고요. 두 번째,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가라고 써서 차량 운반구 거 고르시면 됩니다. 209번입니다. 자, 미지급금 틀렸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그 당기순이익 1,400만원은 단기에, 즉 그 정기가 단기가 되는데요. 예. 벌어들인 단기 순익을 말하는 거고 예, 그게 포함된 금액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보는 겁니다. 자, 차변의 합계하고 대변의 합계가 맞습니다. 예, 지문하고 똑같죠? 예, 차익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에 1번하고 2번을 한 번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1번은 이제 거래처 등록하는 겁니다. 두 개 등록해야 되고요. 우편번호 입력 생략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3번에 2번은 자, 통신비 계정에 적요를 등록하라고 되어 있네요. 예. 현금 적요란에. 예.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일반 거래처 탭 하단에 거래처 두 곳을 입력하겠습니다. 5014의 수암고을 상사, 5015의 우암산 상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유형을 잘 보고 넣으셔야 되겠네요. 거래처 유형이 수암골 상사는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암산 상사는 그 유형이 매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 입력이 끝났어요, 이쪽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기초 정보 등록에. 자, 통신비를 찾아야 되는데, 도매 소매업을 하는 회사가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통신비로 회계 처리하고, 통신비는 판매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계정 체계에서 판매 관리비를 누르고, 중간 가운데에서 통신비를 선택합니다. 자, 현금 적요에 번호 5번 쓰고, 적요를 입력합니다. 자, 띄어쓰기 해서 오타 없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일반전표 입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10월 3일 보람건설로부터 매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책상을 100만원 구입하고 100만원어치를 구입하고 약수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업무에 쓸 책상이므로 책상은 계정 과목이 자 비품이 되는 거죠. 비품.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별표. 어음 발행한 거 있죠? 어음 발행한 거는 지급어음이 아니고요. 지급어음은 상품을 사오고 어음 발행했을 때입니다. 상품이 아닌 거 사고 어음 발행하면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이 상품 매입이 아닌 거래에서 나중에 주기로 한 돈을 말하죠. 약소금을 발행한 거는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한 것이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어음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리고 이거 미지급금은 채무이므로 거래처 보람건설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형 스마트폰 기기 99만 원짜리를 구매하고 회사 신용카드인 BC카드로 결제하다. 자기가 개인적인 용도로 쓸 스마트폰이라면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회사 돈으로 구입을 했으므로 계정 과목은 인출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자본의 감소이므로 이거 차변에 쓰는 거고요. 자, 신용카드는 외상으로 사는 것이므로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처리하고 카드로 결제하게 된다면 카드사를 넣어야 되니까요. 미지급금의 거래처에 BC카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미지급금은
예, 채무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예, 3번을 보겠습니다. 상품 드리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점포를 보증금 300만 원에 주식회사 강남빌딩으로부터 임차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우리가 임차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예.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쓰는 계좌 과목 이름 임차보증금. 임대인은 이제 보증금을 받겠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므로 이거 채권이고요. 따라서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주식회사 강남빌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타 비동자산에 보면 있어요. 예. 300만 원. 대변의 현금 3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3번은요, 출금으로 넣어도 됩니다. 차변의 계정 과목 하나, 대변의 현금 나오면 출금으로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출금으로 입력 가능하고, 출금으로 넣기 싫으면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이제 1번, 2번은 다, 예, 3번 차변, 4번 대변, 즉, 대체전표로 넣어야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까지 예, 분개해보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의 전기 주차료 15만 원을 일신 주차장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업무용으로 쓸 차량의 전기 주차 요금은 그 차량을 쓰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차량 유지비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대변의 현금이고요. 이것도 똑같죠? 3번처럼 이렇게. 그런데 출장 가서 혹시 출장 가서 주차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여비교통비 이렇게 처리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 계정 과목을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아, 답을 다 써놓고 입력하므로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월 3일. 차변의 비품. 자, 대변의 미지급금. 자, 보람건설 되겠고요. 예. 자, 미지급금 주의하시고, 그다음 2번. 차변의 인출금. 대변의 미지급금. 자, BC카드 입력에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3번, 10월 7일. 차변의 임차보증금. 300만 원. 대변의 현금인데, 이거 출금으로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저는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차변 대변을 넣고 싶으면 차변 대변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10월 15일. 자, 이것도 예, 출금 입력할 수 있고 차변 대변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아, 차량 유지비. 판매 관리비 거 골라야 돼요. 예. 대변의 현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부터입니다. 자, 5번. 10월 17일 업무용 화물차를 한국자동차에서 1,0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2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12월 모이자 할부로 하다. 12개월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말이에요. 예. 즉, 나중에 주기로 했다. 이런 말이죠. 예. 또한, 화물차에 대한 취득세 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자동차의 이름, 차량 운반구입니다. 자, 그리고, 유형자산이죠. 예.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취득세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화라고 돼 있어요. 즉 자산 처리하라고 돼 있으므로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해서 1,020만 원 처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들어갑니다. 자, 보통예금 200만 원. 그 다음에 무이자 할부는 나중에 주기로 한 것이므로 지급을 하지 않은 거죠. 사온 물건이 상품이 아니므로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은 이제 800이고, 이게 채무이므로 거래처가 들어가야 돼요. 한국 자동차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현금. 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거 6번 보겠습니다. 전월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국민카드, 신용카드, 당월 결제 금액 30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어 지급되다. 저번 달에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국민카드로 결제한 게 있고요. 그 대금이 지금 카드 결제율이 가지고 빠져나갔다 이거예요. 그럼 저번 달에 사무용품 구입했을 때 사무용품비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겠죠. 예. 또는 소모품비 미지급금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문제 풀때 가서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미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사업 물건이 상품이 아니니까. 그 미지급금 카드사를 당연히 해놨을 거고 그거 오늘 결제율이 돼서 자동으로 이체되어 지급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미지급금 30만 원, 보통예금 30만 원 되고 미지급금에 카드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독도건강에서 상품 800만 원어치를 매입하기로 하고 10%의 계약금을 당좌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다. 상품은 아직 받지 않았고요. 계약금만 지급한 것이므로 계약금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입니다. 선급금은 물건 사오는 것과 관계되는 계약금이죠.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죠. 800만 원의 10%는 이제 80만 원이 되겠고요. 선급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가 들어가야 돼요. 독도건강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8번까지 분괴하고 한 번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다음과 같이 10월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자, 직원들 급여가 나갔다는 거니까 급여 이렇게 되겠죠? 예, 급여 전체 금액이 나와 있네요. 예, 535만 원입니다. 뗀거 나오네요, 이렇게요. 예, 예수금이죠? 예, 53만 5천 원. 자, 그리고 보통예금 481만 5천원. 자,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5번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10월 17일입니다. 자, 차변에 차량 운반구. 자, 취득세 더해서 1,020. 자, 대변에 보통예금 200. 대변에 미지급금 800. 대변의 현금 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10월 27일입니다. 자, 차변의 미지급금 국민카드로 사무용품 사온 거 그거 지금 결제일이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죠. 예. 카드 결제하면 카드사를 거래처에다 내야 됩니다. 미지급금은 채무이므로 거래처에 내야 되고요. 대변의 보통예금
자, 그 다음입니다. 7번 차변의 선급금. 자, 계약금 준거는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므로 채권이니까 거래처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당대금. 그 다음에 마지막 차변의 급여입니다. 대변의 예수금. 자, 대변의 보통의 급. 자,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일반점 변명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예, 정정하시오. 자, 정정하는 문제죠? 예, 고치는 문제입니다. 자, 11월 20일 현금으로 지출한 자동차세 12만원에는 기업주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다. 그렇죠. 예. 기업주, 예, 사장이죠. 예, 사업주, 개인 소유 차량이라면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건데, 회사 돈으로 냈다면 인출금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월 20일입니다. 날짜에 맞춰서 수정을 하면 돼요. 자, 세금과 공과 금액 12만 원에 기업주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빼야 되거든요. 예. 회사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가 맞아요. 그래서 5만 원을 빼게 돼요. 5만 원. 자, 5만 원, 12만 원에서 5만 원을 빼야 되니까 7만 원으로 수정이 돼야 되고, 상단에 전표 삽입을 눌러서 차변에 인출금 입력을 하시고 금액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11월 26일 비품 17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매입한 것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 한대 150만 원과 소모용품 20만 원의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1월 26일을 칩니다. 예. 예, 지문에 따라서 지금 비품 현금 차변 대변으로 입력되어 있는데요. 현재 상태가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는 이제 비품이 맞죠. 그건 이제 150만 원이고, 소모용품 20만 원, 소모품비로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비용 처리. 그 20만 원이다라고 그랬으니까 비품은 170에서 150으로 바꿔야 되고, 상단에 전표 삽입을 눌러서 한 줄이 삽입되면 차변에 소모품비 20만 원을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결산 정리 문제죠. 예. 문제가 항상 이런 스타일로 나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날짜가 이게 12월 31일자로 들어가야 되죠. 네, 내용을 살펴봅니다. 1번, 2번, 3번, 4번. 네, 3번에 잔액이 없으니까 조회해야 되고요. 2번에 잔액이 없으니까 조회해야 되고, 3번도 이거 조회해서 푸는 거죠. 네.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서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해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단기분 감가상각비는 건물 70, 비품 50만 원이래요. 그럼 이거 정답. 차변의 감가상각비. 50에다 70을 대해서 120. 그 다음에 대변은 예, 유형자산이니까 감가상각 누계. 유형 자산별로 이 누계액을 관리하므로 하나는 건물 거, 하나는 비품 거. 각각 잘 고르시고요.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인출금 잔액을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인출금을 확인을 하고 푸는 거죠. 자, 결산 및 재무제표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누르고 12월 31일을 치게 됩니다. 인출금은 자본이니까 밑에 가서 자본에 보시면 인출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인출금의 잔액이 차변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인출된 거는, 인출해 간 거는 127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변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잔액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에서는 그 잔액이 대변에 이렇게 음수로 표시돼요. 이거 프로그램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차변에 있는 인출금을 없애야 되는 분괴가 필요하죠. 자, 127만 원 확인했고, 그 인출금 대변으로 옮겨져요. 127만 원. 그럼 인출금은 이제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져간 인출금은 자본금에서 예, 결산 시에 차감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본금 127만 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기말 상품 재고액은 36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계속 아까 봤던 데서 하는 거죠.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계속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에서 상품의 장부상 금액을 확인해요. 이렇게 1억 4,658만 원. 그런데 실제 있는 거는 얼마라고요? 360만원밖에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팔려 나간 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안 맞아요. 예. 사올 때만 써놓고, 팔 때는 매출만 쓰고 상품을 안 썼으므로. 그래서 이게 팔려 나간 것을 한꺼번에 정리하라는 문제라고 그랬고요. 이거 계산하면 1억 4,298만원. 자, 이렇게 되죠. 이만큼이 팔려 나간 겁니다. 따라서 그 계산한 금액을 자, 5번, 6번으로 넣는 건데, 결산 차변에는 상품 매출 원가. 그 계산한 금액, 대변에 상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억 4,298만 원. 이렇게요. 예, 똑같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액 12만 원을 계산하다. 단기의 비용으로 다 잡았어요. 보험료로 처리했는데, 12만원은 아직 기간이 미경과 됐대요. 내년 거 보험료라는 말이죠. 올해 발생된 게 아니므로 내년에 발생될 것이니까 그걸 보험료에서 빼요.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대변에 써야 되고, 내년 거 보험료 미리 준 것이므로 선급비용으로 이렇게 대체해야 됩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 넣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감가상각누계액은요, 지문에 따라서 건물거 203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품거는 213번입니다. 그 다음에 예, 자본금.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한 거는 결산 시에 자본금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빼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결차 결대로 넣어야 되므로 5번하고 팔려 나간 거 계산된 거 회계 처리하는 거죠. 6번. 이렇게 처리하죠. 자, 마지막에 예, 상급비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장부 조회 문제죠.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6월 30일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이게 장부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 또는 원가 빼기 잔존가치를 감가상각누계액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 한 번에 보는 방법이 이렇게 차감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재무상태표. 이런 거 재무상태표에서 찾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그 다음에 채권의 장부금액을 물어볼 때, 그 평가성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차감해야 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까지 다 차감이 돼서 한 번에 보기 편하게 되어 있는 재무 상태 표에서 조회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2번. 2, 4분기 현금으로 지급한 봉유생비 금액은 얼마인가? 봉유생비 계정 과목이고, 계정 과목 현금으로 지급했느냐, 아니냐, 이런 거죠. 달로 물어보니까 이건 뭐요? 월계표. 자, 그 다음에 3번. 6월 말까지 접대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의 지급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어느 달에 제일 많이 발생했고, 제일 적게 발생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총계정 원칙. 이렇게 조회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조회를 해서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날짜 6월 30일을 치고요. 6월 치면 자동으로 6월 30일 돼요. 예. 물어보는 게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을 물어보고 있죠. 차량 운반구 쪽으로 가시면 이게 지금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 또 오는 원가, 이거는 감가상각누계액입니다. 이거 빼야 되죠. 이만큼 가치가 떨어져서 얘를 그래서 장부금액이라고 그러잖아요. 670만 원. 자, 그래서 한 번에 계산돼서 편해요. 이렇게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재무상태표가 유사한 게 채권의 장부금액 물어볼 때도 그러죠. 외상매출금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그럴 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70만 원 정답.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어요. 학계좌익 시사표 같은 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일계표 오계표 누릅니다. 자, 올계표 탭으로 바꾸고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 4월부터 6월을 칩니다. 그리고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에 가서 봉유생비의 현금난을 확인해야 되죠. 봉유생비 현금으로 지출한 거 현금난 이렇게. 봉유생비는 비용이니까 차변의 금액이 있고요. 그 현금으로 지출한 건지 현금이 아닌 걸 지출한 건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써 나가는 게 일계표, 올계표입니다. 183만 3,440원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총계정 원장.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1월부터 6월 말까지. 접대라고 쳐서 판매 관리비 거 골라야 돼요. 예. 판매 관리비 거. 예. 도매 소매업임으로.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의 지급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접대비는 비용이니까 다 차변에 써져 있는 거고. 금액을 물어보고 있죠? 예, 숫자 제일 큰거 얼마요? 164만 8천 원. 자, 1월이고.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